좋습니다. 이게 이제 설명을 지금 들었는데 좀 더 세부적인 차트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산업 구조에 대한 분석 못지않게 전략을 수립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 내부적인 역량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위 핵심 역량 분석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자원, 아까 얘기했죠. 유형 자산도 있고 무형 자산도 있고 다양한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점점 더 지식 기반 경제로 가면서 뭐가 중요한다고 했죠? 지식 자산. 광의로 본다면 무형 자산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의 원천으로 중요해지는데요. 우리가 내부 역량에 주목해야 될 점은 동일 산업의 같은 시기에도 기업들의 수익성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반도체 산업인데요. 인텔이라는 회사와 AMD라는 회사는 동일 시기에 완전히 똑같은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런데 같은 시기에 이익률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인텔의 자본이익률이 34.5%인데 AMD의 자본이익률은 마이너스예요. 이건 산업의 구조적인 매력도 설명이 안 되죠? 왜냐하면 완전히 동일 산업에 있거든요. 같은 시기에. 이걸 설명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무협지의 전문용어를 빈다면 내공의 차이입니다. 내공을 우리 경영전략에서는 멋있는 말로 핵심 역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산업에서 꼭 필요한 역량인데 내가 경쟁자보다 확실히 우위에 있고 차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량을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데 바로 핵심 역량의 차이. 그러면서 경쟁자가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차별적인 역량. 그 핵심 역량의 차이가 이런 그 동종 업종에서도 같은 시기에 엄청난 수익성의 차이로 귀결된다 이겁니다. 점점 더 뭐가 중요해진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무형 자산, 특히 지식 자산이 핵심 역량의 원천이 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런 쪽으로 가면 갈수록 경쟁자가 모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반면에 현금, 토지, 범용 기술, 저임 노동력 이건 중국이 쉽게 모방합니다. 중국이 이미 더 잘해요 이런 부분에. 결국은 한국 기업이 잘 나가려면 스마일커브 얘기했죠? 브랜드 이미지라든지 기업 특유의 전사적 학습 능력, 원천 기술 이런 쪽을 확보하는 쪽으로 급속도로 움직여 가지 않으면 어렵다 이겁니다. 지식 기반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그것이 핵심 역량의 원천이 되어야 된다. 그럼 핵심 역량의 개념을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핵심 역량도 진공관 속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요. 핵심 역량은 굉장히 상대적이면서도 동태적인 개념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어떤 업종이냐에 따라서 핵심 역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원과 역량은 완전히 다릅니다. 화장품 업종에서 핵심 역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원과 역량이 반도체업에서 핵심 역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원과 역량과는 완전히 다를 수가 있다 이거예요. 굉장히 상대적이고요. 또한 동태적입니다. 동일 업종에서도 시기에 따라서 핵심 역량의 대상이 될수 있는 자원과 역량은 달라진다 이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 휴대폰 시절하고 피처폰 시절하고 스마트폰 시절로 가게 되면 업의 개념, 소위 그 산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건, 키 석세스 팩터가 달라지기 때문에 요구되는 자원과 역량이 달라지고 고로 핵심 역량이 될수 있는 자원과 역량도 달라진다 이거예요. 굉장히 동태적인 개념입니다. 한 시대의 핵심 역량이 패러다임 변화가 있고 업의 개념이 바뀌게 되면 그 다음 시기에는 전혀 쓸모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오히려 변화를 가로막는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핵심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다 위에 기득권 측의 형상이 없어가지고 오히려 변화를 막아버려요. 그 핵심 역량이 소위 핵심 경직성의 원천이 됩니다. 조직의 변화를 막아버리는. 새로운 역량이 필요한데 새로운 역량 확보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안주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핵심 역량을 파악할 때는 반드시 1단계로 해야 될게그 산업 내 핵심 성공 요소, 키 석세스 팩터, 소위 업의 개념이 뭔지 하는 것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업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래서 산업 차원의 핵심 성공 요소를 파악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성공 요소가 뭐냐. 한번 반도체를 가지고 얘기해 볼까요? 메모리 반도체, 한국이 잘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업은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 가지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지만 특히 원가 경쟁력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커머러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56 메가드램이다. 특정 규격이 정해져 있다.
어느 회사 거를 사나 똑같아요. 가격이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원가가 중요하다. 그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서 우리가 업의 개념을 정의할 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코스트. 스텝 1은 업의 개념을 찾아야 되는데 업의 개념에 코스트가 중요하다. 그럼 코스트를 낮추려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될까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 코스트가 낮아지겠죠? 근데 반도체에는 그거 말고 또 다른 개념들이 들어갑니다. 수율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수율은 뭐냐? 메모리 반도체는 굉장히 값비싼 원료, 실리콘 웨이퍼라는 값비싼 원료를 투입해가지고 약 400개에서 700개 공정을 거쳐가지고 재료가 투입된 뒤에 한 달이나 두 달에 걸려서 완제품이 나오는데 그 과정에는 엄청난 고가의 장비와 엄청난 고인건비의 엔지니어와 아파리터들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싼 원료를 써가지고 고인건비의 엔지니어, 아파리터, 고가 장비 써가지고 한 달, 두 달에 걸려서 나왔는데 불량품이다. 원가에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게 수율이라는 개념이에요. 수율은 뭐냐? 불량률을 얼마나 낮췄느냐? 얼마나 양품 반도체가 나오느냐? 그래서 아무리 규모의 경제가 달성된 기업이라도 수율이 30%뿐이 안 나온다. 근데 이제 규모의 경제는 좀더 못하더라도 경쟁자는 수율이 80% 나온다. 원가 경쟁력은 후자가 훨씬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보다 어떤 면에서는 수율이 더 중요한 개념이고요. 또 메모리 반도체는 이 실리콘 웨이퍼를 원판을 잘게 쪼개가지고 거기다 회로를 입혀가지고 제품이 나오거든요. 근데 동일한 원판에 훨씬 더 잘게 쪼개가지고 훨씬 더 그림을 자잘하게 그려가지고 하나의 원판에서 200개 나오는 걸 400개를 만들 수 있다 하면 원가 경쟁력이 탁월해지겠죠?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는 바로 그런 미세 가공 공정 기술이 또 매우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뭐 신문에 보면 뭐 메모리 반도체 공장이 뭐 삼성전자가 뭐 20나노급 뭐 공정 뭐 이런 얘기 쫙 나옵니다. 근데 뭐 대만 업체는 뭐 40나노급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게 쪼갤 수 있느냐. 그러면서도 수율을 높일 수 있냐. 그 잘게 쪼개면서도. 거기서 게임이 끝나는데 이런 걸 파악하는 거다 이겁니다. 물론 뭐 이거 말고도 좀더 있어요. 고객별로 차별화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어 줄수 있다면 훨씬 고부가시로 하고 뭐 이런 삼성전자의 그런 강점도 있는데 그냥 커머더티만 놓고 본다면 이렇게 가거든요. 스텝 1입니다. 그럼 스텝 2에서는 뭘 해야 될까요? 이렇게 산업 차원의 KSF가 파악됐다? 그러면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하는 거죠. 그 어떤 RNC가 필요하냐? 규모의 경제를 구현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규모의 경제를 구현하려면 대규모 자본력이 필요하죠. 자본 동원 능력. 공장 설비, 요즘 메모리 반도체 공장 하나 만드는데 5조 원, 6조 원 들어가거든요. 대규모 자본을 투하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본력이 필요하고요. 수율을 높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수율. 수율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죠? 수율을 높이려면 예를 들어서 장비가 좋으면 아무래도 좀 수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좋은 장비 쓰면. 그래서 최신 장비. 근데 최신 장비면 당연히 고가겠죠? 장비 사는데도 돈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의 세계 2등 하는 메모리 반도체 업체 하이닉스를 보면요. 한 10년 가까이 전에 매우 어려워가지고 장비 살 돈이 없었어요. 근데 구형 장비로 경쟁을 했는데도 삼성전자에 못지않은 수율을 기록했어요. 그건 장비만 가지고 수율이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 보여지죠? 그 하이닉스는 어디다 초점을 맞췄을까요? 돈이 없어서 장비 살 돈이 없었어요. 삼성전자는 돈이 많아가지고 최신 장비 톡톡 샀는데. 그러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때워야 되겠죠? 결국은 엔지니어나 아포레이터들의 스킬. 아포레이터의 스킬 수준을 높이고, 이건 그렇게까지 큰 돈은 안 들죠? 열심히 교육시키고, 또 집중력, 정성. 회사가 망하게 생겨가지고, 하이닉스 엔지니어나 아포레이터는 엄청나게 집중하고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스킬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아니면 집에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메모리 반도체는 워낙 미세 가공 공정 기술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400개에서 700개 공정이 쫙 이어지거든요. 보통 문제는 공정과 공정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굉장히 공정 관리를 잘해야 돼요. 특히 공정의 이음새, 연결 부분의 관리를 잘해야 되고요. 또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는 제조 기술 그리고 제품 디자인, 제조 기술, 생산이 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가능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빨리빨리 해결하려면 아무리 인터넷 시대라도 서로 전문가들이 만나서 빨리빨리 해결하는 게 좋죠. 집적화. 한 군데다가 R&D나 생산 등을 다 모아놓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수율을 높이는 데도 그게 필요합니다.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 어떤 조직 문화나 시스템이 필요할까요? 워낙 미세 가공 공정 기술이고 699개 공정이 제대로 돼도 하나의 잘못되면 불량품이 나오기 때문에 attention to detail. 굉장히 디테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쭉 나오죠?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과 역량의 리스트, 경영 시스템 조직 문화의 리스트를 쭉 한 겁니다. 복수로 나오죠? 스텝 3는 뭐죠? 이 중에서 경쟁자랑 벤치마킹 했을 때 내가 확실히 우위에 있다. 경쟁자보다. 이걸 찾아내는 게 스텝 3입니다. 이 중에 하나만 우위에 있어도 그게 핵심 역량이에요. 또 경쟁자가 확실히 우위에 있고 우리가 모방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면 우리 회사의 주요 약점 영역입니다. 그 왜 삼성전자가 1993년 메모리 반도체에 처음으로 세계 1등이 된 다음에 20년 연속 1등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점점 점유율 격차를 벌리면서 왜 20년 연속 1등을 하고 있을까? 이게 경이적인 신기록이거든요. 이 수율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또 규모의 경제가 중요하고 미세가공 공정이 중요한 상황에서 하나만 잘해도 핵심 역량인데 삼성전자를 보면 거의 모든 영역에서 경쟁자보다 뛰어나거나 압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본력, 돈 많죠? 삼성 그룹 차원으로 볼 때 돈 많고, 그죠? 다른 회사들이 빌빌거릴 때 혼자서 뭐 10조, 20조 투자한다니까 해도 너무해요, 그죠? 엄청나게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력이 일단 뛰어나고, 그러니까 최신 장비 항상 샀고요. 또 엔지니어나 아파트들의 어떤 스킬, 숙련도, 이건 뭐 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 더 뛰어난 면도 있지만 삼성전자도 매우 잘하고, 이건 한국인의 DNA하고 연결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잘하는 산업들 반도체 있고요. 성형 수술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뭐 또 뭐 있어요? 양궁, 골프. 공통점이 뭘까요? 다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고 손끝 기술이 필요한 산업입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 황우석 교수님이 맞았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쇠젓가락으로 콩자반 집어먹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이 눈과 손의 조응 능력, 집중력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달했다. 중국 사람들은 나무젓가락으로 사용하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쇠젓가락으로 콩자반 집어먹는 고도의 연습을 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뿐이 없어요. 아시아에서.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엄청나게 이게 발달한 거예요. 저는 상당 부분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나중에 애기 나시면 철저히 젓가락 연습을 시키십시오. 쇠젓가락으로. 한국의 이 경쟁력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잘한다 이거는. 또 공정관리. 삼성이 어떤 회사입니까? 관리의 삼성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철저하게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 분야에서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또 집적화. 전 세계 모든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공장 중에 그 유일하게 한 군데 주요 공장과 연구소가 모두 모여있는 회사가 삼성전자입니다. 일본이나 대만의 주 경쟁자들. 하나도 없어요. 하이닉스도 아닙니다. 왜냐? 하이닉스는 두 회사가 합병했기 때문에. 여주와 청주 쪽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 일본이나 대만은 왜 안 모아놨을까요? 이거 이점이 굉장히 많은데, 집적화의 이익이. 지진이 많은 나라라서. 반도체는 지진에 매우 민감한데 지진 나면 반도체 공장이 한동안 서 있어야 되거든요. 인도네시아의 쓰나미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디텍트를 할 정도입니다. 굉장히 민감한 공장이고요. 그래서 일단 지진이 많이 난 나라는 한 군데 모아놓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일본인 이 반도체는 고인건비의 인력을 아주 양질의 인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 확보가 쉬운 데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엔지니어의 북방 한계선은 파주고 남방 한계선은 여주 이천이다. 그죠?
그 이북이나 이남으로 안 내려가려고 그래요. 엔지니어들이. 양질의 엔지니어가. 지금 삼성전자 공장은 딱 연구소가 그 기흥 화성에 있으니까 남방한계선 위에 있죠. 요즘은 그 고속철이 뚫려가지고 천안까지도 간다 그럽니다. 대전이나. 근데 결국은 그 수도권에 만들어야 돼요. 반도체 공장은. 그런데 그 일본은 이미 반도체를 일본이 띄울 때 수도권 땅값이 너무 비쌌어요. 근데 한국의 소위 재벌 그룹은 옛날 땅을 왕창 사놨죠. 수도권에 이게 굉장히 효자가 됐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땅을 많이 가지셨어요, 삼성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게 종합적으로 돼가지고 우리는 집적화를 시켰어요. 또 확실한 믿음이 있죠. 수도권에 큰 지진 안 난다는 확실히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여기다가 집적화 시켜놨는데 진도 6 이상의 지진 나면 삼성전자 주식 던져야 됩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한국에 다 모아놨기 때문에 회사가 망할 지경입니다. 큰 지진이 나면.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 어쨌든 간에 지진만 안다면 이건 확실한 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하나만 잘해도 핵심 역량인데 다 잘한다. 그러니까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미사가공 공정실도 세계 최고고. 그리고 이렇게 핵심 역량과 주요 약점이 파악됐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될까요? 핵심 역량으로 파악된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약점을 보완하는 쪽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데 어디다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될까요? 핵심 역량 영역을 활용하는데 거기다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특히 차별화 전략을 펼치려면 약점 가지고 차별화할 수 있겠어요? 자기 강점 가지고 차별화해야죠. 그럼 약점은 어떻게 하냐? 보완해야 되는데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단시간에 적은 비용으로 약점 보완이 가능하냐? 그 답이 예스라면 직접 하십시오. 하지만 단시간에 적은 비용으로 약점 보완이 안 된다? 스마트폰 전쟁에 삼성의 입장에서 OS 기술력이나 컨텐츠 확보 역량처럼?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일단은 외부의 실력 있는 업체랑 파트너십을 하거나 전략적 제휴 또는 아웃소싱을 하는 게 원칙이고 하지만 그 역량이 정말 중요하다? 소프트웨어 역량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파트너십으로 가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역량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지금부터 해야 되겠죠. 그게 지금 삼성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 그게 핵심 역량 관점인데 많은 기업인들이 거꾸로 가요. 핵심 역량 잘 파악해놓고 약점 파악해놓은 다음에 어이구 큰일 났네. 약점이 발견됐네. 해가지고 약점에 온갖 시간과 비용을 다 쏟아붓고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핵심 역량을 활용하려는 노력을 등한시합니다. 그건 잘못된 전략적 사고예요. 그래서 어떤 이런 분들 얘기를 드리고요. 또 이렇게 외부 환경이 분석되고 내부 역량이 분석되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경쟁 전략이 수립되는데 마이클 포터는 뭐라고 했죠? 본원적 경쟁 전략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차별화 전략, 원가 우위 전략, 집중화 전략이다. 차별화 전략과 원가 우위 전략은 뭐가 다를까요? 광범위한 제품군이나 시장을 공략하는 지점은 공통점인데 차별화 전략은 자기만의 차별적인 특징으로 시장을 공략하는 거고 원가 우위 전략은 낮은 원가를 기반으로 한 낮은 가격으로 승부하는 겁니다. 집중화 전략도 둘로 나눠지는데 차별화를 기반으로 한 집중화와 저원가를 기반으로 한 집중화로 나눠지는데 전반적으로 집중화라고 보고요. 자동차 산업에 예를 들까요? 차별화 전략을 쓰는 대표적인 업체 도요타. 도요타 차는 전통적으로 어떤 차종이든 간에 내구성이 굉장히 좋은 거로 유명하고 또 정숙한 차로 유명합니다. 차별화 포인트는. 전통적으로 저원가 전략을 써왔지만 요즘 차별화 쪽으로 가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업체가 우리나라의 현대기아차죠. 여전히 동급의 도요타 차보다 보면 품질은 상당히 괜찮은데 싼 거로 소구하고 있죠. 여전히 기본적으로 차별화 전략, 원가 우위 전략입니다. 근데 차별화 쪽으로 가려고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움직여 가려고. 그 다음에 이제 차별화를 기반으로 한 집중화 전략 쓰는 업체들 포르쉐, BMW, 최첨단 기능과 수려한 디자인으로 또 뛰어난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로 승부하고 있는데 차종은 다양하지 않죠. 특정 차종만 대상으로 해서 차별화를 기반으로 한 집중화 전략을 성공적으로 펼쳐보고 있습니다. 또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저원가를 기반으로 한 집중화 전략을 펴는 업체도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마힌드라 인도에
SUV만 하는데 굉장히 싸게 만들어서 팔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형을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요즘 보니까요, 삼성전자 반도체, 도요타, 애플 다 세계 최고의 기업이죠. 원래 마이클 포터는 뭐라고 했냐, 차별화하려면 확실히 차별화하고 원가 위로 가려면 확실히 원가 위로 가고 집중화하려면 확실히 집중해야지, 이걸 동시에 추구하면 죽도 밥도 안 된다. 소위 영어 단어로 stuck in the middle, 중간에 어정쩡하게 끼어가지고 확실히 차별화한 업체한테 밀리거나 확실히 원가 우위를 달성한 업체한테 밀리거나 확실히 집중화한 업체한테 밀린다. 고로 좋은 경쟁 전략은 코너로 모서리로 가는 전략이다. 확실히 차별화하거나 확실히 원가 위로 가거나 확실히 집중해야지, 둘다 추구하지 마라. 이게 80년대 마이클 포터가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요즘 도요타나 삼성전자 반도체나 애플같이 글로벌 초일류 기업을 보면 마이클 포터가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도 원가는 한 20% 낮은데 가격은 한 20% 더 받아요. 애플을 보면요, 애플은 어떻습니까? 옛날 아이패드 같은 거 처음 나왔을 때 삼성전자 임원분들하고 얘기해보면 어떻게 저 가격에 냈지? 우리 한국 대기업도 협력업체 쥐어짜기로 비판을 많이 받는데, 협력업체 쥐어짜기의 세계 챔피언을 선정한다면 애플입니다. 애플이에요. 너무 쥐어짜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팍스콘에, 아이폰, 아이패드 만드는 팍스콘 공장의 여성 근로자, 2011년인가요? 뭐 10명 이상이 한꺼번에 자살하죠. 연이어서 열악한 근로 여건으로. 미국에서 지금 NGO들이 있어요. 반애플 NGO들. 애플이 너무 쥐어짜가지고 실제로 한국의 협력업체들, 애플 협력업체들 얘기 들어보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쥐어짠다 이거예요, 애플이.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쨌든 간에 저원가를 구현합니다. 엄청난 저원가. 근데 확실히 차별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진율 40%가 나온다 이거예요. 확실히 차별화되어 있는데 확실히 저원가예요. 도요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그거를 작년도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제 아티클을 내면서 파라독스 경영이라고 했어요. 마이클 포터가 하지 말라는 걸 했어요. 서로 양립이 어려운 파라독스적인 거를 잘 경영해가지고 그 동시에 복수의 경쟁 우위를 달성했어요. 차별화도 잘했고 저원가도 잘하고. 또 우리 글로벌 경영 전략에서는 영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파라독스 경영의 영역이 글로벌 통합으로 가면서 동시에 글로벌 확장을 하면서 동시에 현지화도 하면, 그게 초국적 기업인데 사실은 굉장한 파라독스 경영입니다. 글로벌 통합으로 가면서 표준화된 모델로 가는 게 아니라 현지화로 간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마트 경영 책에 보면 바로 파라독스 경영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얘기했습니다. 차별화와 저원가를 동시에 달성한다든지, 글로벌 통합과 현지 적응을 동시에 한다든지, 글로벌 경영에서, 또는 대규모 기업인데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기업인데 굉장히 스피디하다든지, 다 하나같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경영학에서 원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들을 최근에 동시에 달성하는 기업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고, 하우투의 문제, 그걸 어떻게 잘할 것이냐. 글로벌 초일류가 되려면 이제는 저원가, 원가 우위 내지 저원가는 기본이고요. 여기서 어떻게 차별화할 것이냐로 승부수를 던져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글로벌 경영 전략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전략의 프레임워크이고요. 뒤에 이제 성장 전략 이런 거 슬라이드가 좀 더 붙어 있는데, 이건 다음에 그 관련된 세션을 할 때 좀 더 제가 강의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해주세요. 이 시점에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해주십시오.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글로벌 경영 전략의 기본 개념을 좀 더 얘기 드리면서 그리고 동시에 왜 글로벌화를 하는지, 글로벌화의 모티베이션, 그리고 또 산업 차원의 글로벌화의 동인들에 대해서 먼저 한 시간 남짓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NC소프트 사례에 적용을 하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들 다 다음 시간부터는 NC소프트 사례를 읽고 NC소프트 사례의 토론 질문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원페이지 리포트를 작성해서 다음 시간부터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오늘 그 질문 못하신 게 있으면 다음 시간 시작할 때 먼저 질문을 받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